그래서 그때 딱 마침 태형이 또 멤버들한테 뮤비에 나 나왔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지민이가 그거 한뭐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지 하다가 결국 찾아내더라고. 난못 찾을 줄 알았어요. 와, 그때도 진짜. 그래서 딱 그때 퇴근길에 딱그 남긴 거예요, 위버스 글을. 차 안에서. 확실히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 많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검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마저도 재밌는. 오늘의 패션은요, 뭐, 좀, 뭐랄까. 그냥 힌트에 블랙. 아, 힌트에 블랙이래. 청바지에 블랙 티셔츠. I'm thirsty. Are you thirsty? Here. This is iced coffee. You want it? 뭐, 진짜 지금은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 시점에 또, 굉장히 또, 되게 이열치열한 곡을 낸것 같아가지고, 되게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뭔가 좀 쿨하고 시원한 곡을 냈어야 됐었는데. 근데, 여튼 뭐, 하고 싶은 말은,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담았고, 앨범을 들으시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뭐, 재밌게 잘 즐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이열치열. You know? 완전, 와, 씨. 하여튼, 날이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들. 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이 먼저고, 아프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한국은 진짜 더워요. 더위 다 날라갔어요, 저 덕분에. 가려고? 예, 이제 뭐, 이제 뭐, 사실 잠깐 안부 인사하러 온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컨텐츠들 이야기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왔고요.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앨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또 저희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앨범 아트 커버를 카우스와 같이 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뭔가 되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카우스를 너무 좋아하는 뭐 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게 협업을 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도 의미가 다른 거고 네. 그래서 그 아트 커버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나올 컨텐츠가 정말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허비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책이요? 제 마음을 읽는데도 요즘 벅찹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또 뭔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다시 뭔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뒷인형 안 하려고. 뒷인형? 이건가? 여러분들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보여달라고요? 머리 그냥 그대로인데? 그대로예요. 뭐 없어요, 변한 거. 머리 계속 보여달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도 많이 길었죠. 좀 많이 길어가지고 뭔가 머리를 좀 폈더니 막 예쁜 머리가 안 나오네, 그쵸? 오, 매. 지금 머리는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이 길었죠, 머리도. 'Your hair is very cute.' But 좀 지저분.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알죠? 러브 유 가이즈. 마지막으로 보라 하트 한번 날려 봅시다. 퍼프 하트 플리즈. 렛츠 고. 퍼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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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하트
안녕. 바이가 바이바이. 바이가. 바이 아미.